오케이. 이번 문제는 cell organization에 관한 문제네. 개인적으로 쌤이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셀 토픽이고, 문제는 뭐냐? Which cell is turgid and which cell is flaccid? 이건 솔직히 그냥 말해도 그냥 딱 보면 알수 있는 문제야. 왼쪽이 turgid이고 오른쪽이 flaccid이지.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Where's the vacuole? 그게 어려운 문제야. Vacuole. 왼쪽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그지? 왼쪽은 vacuole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 자, 요 놈이 vacuole이다. 동의를 다 하지? 오른쪽은 flaccid에서는 지금 헷갈리는 게 얘가 vacuole인지 아니면 얘 밖에 있는 애가 vacuole인지 헷갈릴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쉽게 둘 중에 누가 vacuole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뉴클레어스가 어느 안에 있냐를 확인하는 거야. 오른쪽 보면 뉴클레어스는 분명히 vacuole 밖에 있어. 그리고 vacuole 밖에 있잖아. 그리고 사이토플라즘 안에 있는 거고, 그지? 근데 오른쪽을 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vacuole로 만약에 얘가 vacuole이라 생각을 한다면 지금 뉴클레스가 vacuole 안에 있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이토플라즘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vacuole은 요 놈이 vacuole이고, 오케이? 그러면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처음 봤을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셀 멤브레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셀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게. 셀 멤브레인은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좀 두껍게 해서 여기 얘가 셀 멤브레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셀 월은 어디냐? 셀 월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할게. 얘가 셀 월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 여기서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셀 월과 셀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얘는 뭐냐? 가 질문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말해도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빈 공간. 오케이?